제주 4.3 사건이 남긴 교훈을 후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족들이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4.3에 관한 내용이 없는 데다 학교 숫자에 비해서 명예교사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40여 명 앞에 특별한 선생님이 교단에 섰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자 4.3 당시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조부모와 외삼촌을 모두 잃은 황요범 씨.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아들과 조카까지 키운 어머니를 떠올리다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 돌아가신 다음에 열녀라고 이름을 아들이 지어줬다. 생생한 증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던 어린 학생들은 역사의 사실을 배우고 유족들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지금 되게 좋잖아요. 저희 학교가. 근데 이렇게 운동장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슬펐어요. 현재 초등학교 사회 국정 교과서에는 4.3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 제주 지역에서도 명예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4.3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달 정도 되어지면은 그 4.3 관련 책자가 개발이 되어져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 내년부터는 보급되어져서 화훼 상생이 제주도민이 추측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4.3 교육 주간인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명예교사로 위촉된 4.3 유족 27명은 학교 63곳에서 4.3 수업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